20살 많은 사람한테 만약 일이 없는 게 설렘풀 수가 있겠죠. 저는 그 시간에 또 내 개인 작업합니다. 그때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스트레스란 프레임에 스스로가 갇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김용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원작자인 작품인데요. 데 베리미스 서울리스라는 작품입니다. 서울의 골목에 대한 아름다움을 한국에서 오래 살고 있는 프랑스 작가의 시선으로 보던 이야기인데요. 거대 도시 서울의 발전하고 또 그 발전의 뒷모습에서 살아가는 서울 시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단편영화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영화제에도 출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진이 물론 이제 요즘 카메라가 스틸 기능과 무비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스틸 사진을 가지고 무비를 만들었거든요. 편집에 해서. 그래서 카메라 원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또 새로운 사진의 표현하는 방법이 확장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초기 영화라는 게 다 사진으로 했던 영화들이고 1962년에 크리스 마르케라는 프랑스 영화감독이 사진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기록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초기의 무성 영화들이 사실은 사진으로 편집된 영화들이 많은 편이죠. 그래서 초기 영화의 제작 방법을 따랐던 거죠. 검찰진흥원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한 영화 제작에 지원을 했었죠. 그러니까 AI 기술을 표현해달라는 것이 검찰진흥원의 요청이었습니다. AI 기술을 이용을 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기술을 구현한 회사가 있고요. 그 회사가 콘텐츠 지능으로도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스테판 모라는 남자, 프랑스 남자의 단편 소설 중에 한 편을 감독이 선정을 해서 영화를 만드는 공모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공모에 참가해서 제가 작업 방향과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됐죠. 사실 제가 그 작업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순히 영화를 만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들한테는 AI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가르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아리랑 TV에서 한 달간 교육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AI 기술을 지금 아리랑 TV에서 영상 편집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저는 계속해서 제가 하는 작업이 확장성을 생각합니다. 사진도 AI라든지 ChatGPT라든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발전되리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었죠. 그러던 차에 이제 뭐 지원금도 나오고 또 교육도 받고 작업도 할 수 있는데 흥미를 가져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이 잘 안 되는 게 설렘프겠죠, 그죠? 일이 잘 안 되거나 일이 잘 없거나 전쟁이 나간다고 늘 이길 수는 없죠. 그냥 그럴 때는 그럴 때는 또 나름대로 반성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석하고 또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20살 많은 사람한테 만약 일이 없는 게 설렘풀 수가 있겠죠. 저는 그 시간에 또 내 개인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미술관 전시를 한다든지, 갤러리 전시를 한다든지, 그동안 못 만난 사람 만난다든지, 이행을 한다든지, 독서를 한다든지, 많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있어요. 설렘풀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스트레스라고 말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스트레스란 프레임에 스스로가 갇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스트레스야 라고 스트레스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스스로가 스트레스가 돼버린 거죠. 그냥 내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일을 하다가 생길 수 있는 사소한 문제 정도 늘 그런 문제 늘 있거든요. 뭐 촬영하든 클라이언트 미팅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늘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들은 늘 있는 거죠. 내가 가진 스트레스는 아주 작은 것인데 사실 스트레스가 가지는 힘은 엄청 크거든요. 마치 지구를 멸망시킬 것 같은 큰 의미도 있어요. 아주 시시하고 별것도 아닌 문제를 엄청난 뭐 우주 대폭발처럼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는 말을 용어 자체를 안 쓰는 게 스트레스를 피하는 방법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감사합니다.